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이곳에도 큰 천막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60, 7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입니다. 남녀노소 외국인도 좋아하는 대중예술 중에 가장 대중적인 그런 서커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어요. 1925년 단원 30명으로 시작한 이래 한때는 소속 단원만 250명이 넘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중국인 단원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됩니다. 이른 아침 첫 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이 무대 위로 모입니다. 기습적으로 찾아든 역대급 한파에 몸이 움츠러드는 아침인데요. 익숙한 일상처럼 곧바로 몸을 풀기 시작하는 단원들. 비록 협소한 무대지만 공간을 나누어 각자 맡은 바 순서에 따라 팀별로 혹은 개인별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편에서는 공중묘기를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공중링 근혜라고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공중 근혜묘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운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한 모습으로 지상에 착륙을 합니다. 제가 타도 돼요? 호기롭게 올라타는 담당 PD. 더 올려드려요? 더 올려드릴까요? 지켜보는 단원들에겐 그저 귀여운 엄살인 모양. 아, 저는 근데 올라가봤는데 솔직히 높이가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무섭지 않으시냐고. 좋아. 이어서 또 다른 묘기를 연습하는 단원들. 아크로바틱 동작을 활용한 기예의 종류가 제법 많아 보입니다. 어느덧 첫 번째 공연을 앞둔 시각. 벌써부터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연말 시즌에 접어들면서 가족 단위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군요. 추억을 되살리면서 아버지 따라 약장사 다니면서 많이 구경했다가 장가 가고서 이제 애들 낳다 보니까 애들의 동심의 세계를 아버지가 이런 걸 많이 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관객들의 기대가 큰 만큼 단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집니다.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 안 되냐고. 여자. 오프닝 공연, 쌍철봉 공연이 개막되겠습니다. 첫 번째 쌍철봉 팀의 인해전순 무대. 여러 명이 동시에 철봉을 종횡무진 누비며 관객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습니다. 뒤를 이어 끈 하나의 의지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아찔한 고개가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무대 바로 옆에서 공연을 지켜보고 서 있던 선배 단원의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是给这个节目开升降机的，因为我要一直盯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공연 연출에도 일가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옆에선 다음 순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哦，真正的不冷不冷啊！疼，这个偶尔会疼的，就是演多了就是会疼，比较疼。好，好的，好화사하게웃으며무대로뛰어나가는주신범군헌데무대로나가공연이시작되자순진했던열아홉총각의미소는어디로사라지고앙담은입술로완벽한공연을선보이는데요어린나이인데도관객들을리드하는솜씨가대단한것같군요그렇게무사히공연을마치고퇴장하는주신범군무대가끝나자다시수줍은청년으로돌아왔습니다보통한고객사가세가지또는네가지정도해야돼세가지에서네가지정도기술다양하게여러가지를배워가지고단체나오는것도있고개인기술도있고옷을갈아입고곧바로다음공연을준비하는주신범군이번엔팀으로후프를뛰어넘는단체공연인데요마치파도가치듯줄지어연달아덤블링묘기를선보이는단원들입니다지켜보는이들은그놀라운유연함에그저감탄할뿐입니다그날오후무슨문제라도생긴걸까요아저조매안돼가지고올라가서전거한번해봐야됩니다 왜안되는지저맨끝에그빔라이트가안들어와요이대로두면오후공연에차질이생길수도있는상황연출을맡은팀장이직접해결사로나섰습니다밑에서지켜보는것만으로도아찔한높인데요어되게높아보이는데괜찮습니다 15m 니까요잠시후오케이아똥이야똥똥이야가별탈없이금방고쳐져다행입니다제가최초에고객사로왔는데요저거서커스한가지하는것보다여러가지기술가지고있으면좋겠다그런생각해가지고옛날선배님한테조명도배우고악명도배우고여러가지배우고있습니다곧이어시작되는오후공연이번엔남성듀오의공중고개로공연의문을여는데요모두가숨죽여공연에집중하는바로그순간조명담당자가갑자기운동화끈을고쳐매는군요지금신발끈을왜붙이시는거예요왜다고상잖아요아이거마마뛰어라조명하시는데무대에올라가세요자양양도됐고요소규모의서커스단인지라1인다역을소화해내야하는단원들드디어조명감독양훈씨가선보일공연준비가모두끝났습니다몸에부착하는안전장치없이13m 높이의바퀴에서고개를펼치는생사를입니다내려가고바로갑니다거의나왔습니다자어어
바퀴의 안팎을 오가며 관객들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던 무대가 마무리되는데요.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무려 15명의 단원이 투입되는 서커스단 최대 규모의 단체 아크로바틱 무대인데요. 그야말로 무대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공연. 단원들을 버티게 하는 힘, 바로 관객들의 이런 에너지 가득한 모습이겠지요. 시대가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전통 서커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커스단의 명맥을 잇기 위한 이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커스를 직접 관람한 소감은 어떨까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연말 왔는데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이 서커스도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